청취자 여러분, 책을 어디서 구입해서 읽으십니까? 오프라인 서점, 인터넷 서점, 헌책방. 네, 개인 취향과 목적에 따라 구매 장소가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른바 기업형 중고 서점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형 중고 서점이 늘면서 출판계의 생태계가 깨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요. 중고 서점은 제가 어릴 때 많이 가봤는데 예. 기업형 중고 서점이 뭡니까? 왜 기업입니까? 네, 그 기존의 생계를 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예. 그런 그 방식이 아니고요. 예, 전국 각지에 이제 매장을 두고 또 매뉴얼화된 대량 판매, 예. 대량 구매 방식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을 기존 이제 그 개인이 운영하는 중고 책방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형 중고 서점 몇개 정도가 되나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그 알라딘인데요. 여기가 아, 43개 정도고요. 예. 합했을 때약 10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던 고시 공부할 때 그냥 기업형 아닌 우리 생계형 중고 서점은 몇개 정도 됩니까? 400곳 정도 됩니다. 아, 전국에 있는 400대 것을 100 합했을 때. 정도입니까? 400대 100.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실제 이제 그 시장 규모라고 할까요? 예.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매출 규모를 보면은 예. 거의 90%가 이제 그이 기업형 중고서점에서 나온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는 훨씬 적지만 수익은 90%를 가져간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네. 자, 이 중고서점 생각하면 저도 뭐 서점 좀 비싸니까 새 책은, 그리고 헌 책을 사러 가고, 또 독자들이 이제 호주머니 가볍게 저렴한 책을 사는 그 경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형 중고서점이 출판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 기존의 그 개인이 경영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새 책이 유통이 되는 1차 시장하고 다르게, 네. 예, 중고 물품으로서 이제 그 중고책 많이 이제 그 유통이 돼, 거기에서 소위 그 경제적 약자라고 할까요?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 내지는 그렇죠. 이제 그 아니면은 다 읽고 났는데 버리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저렴하게 팔고 싶다, 뭐 네. 이렇게 이제 그 수요가 맞춰서 이제 움직여지는 이제 그 공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업형 중고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운영 주체들이 주로 이제 그 인터넷 서점들입니다, 대형. 네. 그러다 보니까 신간을 이제 그 판매를 하면서 소위 이제 그 바이백 서비스라고 그러죠. 바이백? 예. 예. 되돌려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그 판매를 하면서 얼마 있다가 이제 전부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문자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책을 이제 그 우리가 50% 가격에 되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사주겠다. 예. 근데 이미 이제 그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를 할 때는 10% 할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5% 마일리지를 붙여줍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85% 가격에 이제 사는 셈인데 네. 50% 가격에 되팔 수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좋네요, 소비자 그러면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계산을 빨리 해보면은 35? 35% 가격에 예. 그 책을 사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 기업형 중고서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위적으로 예. 중고책 시장을 키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새 책이 판매되어야지 네. 저자 인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사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점도 새 책을 파는 곳이 헌책 파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하고는 무관하게 아하. 중고책 시장으로 일단 새 책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서 사고팔고가 이제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그새 책에 대한 수요가 그렇네요. 대폭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바이백이 이제 문제네요, 결국은. 이 그렇습니다. 바이백을 통해서 원래 출판계가 성장을 하려면 새 책이 팔리고 그 책을 또다시 쓰고 팔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중고서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백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문제다. 오프라인 네. 서점들도 그렇지만 인터넷 중고서적,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이 기업형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예. 그두 가지 채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깔끔한 매장, 기존에 우리가 중고책
그 서점하면은 약간 좀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느낌. 네. 네. 하지만 싼 맛에 그냥 가는 가죠. 곳이었는데 그게 예. 아니라 요즘 이제 그 기업형으로 하는 곳들 보면 깔끔하게, 되게 깔끔하게 하고요. 예.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부 운영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하. 되게 깔끔하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예. 온라인에서도 이제 그 이것을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독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걸 마켓 예, 오픈 마켓이라고 하죠. 오픈 마켓이라고 그러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이 직접 중고책 시장에 뛰어들어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중고책을 매입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좀 뭐 출판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 입장에서 좀 괜찮을 것 책을 돌려보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게 출판업계가 혹시 엄살 떠는 거 아닌지 또 생각도 들고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이게 감소했다는 게 네, 데이터? 2017년도에 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 온 오프라인 중고서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추정한 바로는 그 중고서점 매출 규모가 3,334억 원 총규모가요. 네. 네, 그렇게 나타났고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순간 단행본 네, 판매기의 손실이 7.6% 정도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몇 년이 더 지나고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 정도의 어떤 그 신간 매출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통계 나왔네요. 네네. 또 얘기를 하지만 참 고객층들이 중고서점으로 옮겨가는 거는 이게 좋은 거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새 책하고 다른 거를 반값 같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겠지만요. 네. 계속 독자들이 헌책만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책이 나와야지 이제 헌책도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새 책을 이렇게 그 발간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새 책 팔아야지만이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책 생산에 투자돼야 될 그 확보가 되지 않으면 출판사 이제 어려움이 커질 것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자들이 바라는 정말 유익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새책 발행에 애로가 생기게 되겠죠. 갑자기 제가 궁금한데 중고책을 이렇게 팔면 우리가 사면 저자한테 인쇄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 안 나가요? 인쇄는 이제 그 출판사가 책 판매의 그 대가로 주는 저작권료이기 때문에 예. 중고책 매매에서는 출판사와 사실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매매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고책방에서 저자 선생님한테 10% 인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않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작가의 창작 활동 보호하기 위해서 신간 예. 이후에 6개월 지난 게 중고도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건 효과가 예. 없습니까? 보호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업계 자율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왜 그 업체들이 그 마음대로 그걸 정해갖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6개월로 좀 약간 제한을 해놓는 효과가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네. 굉장히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난 책이 이제 그 판매 시효가 신간 서점에서 다 했느냐 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하. 예, 지금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월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던데 이거는 뭐 됩니까? 이래 되면 좀 괜찮습니까? 법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업계에서 그 신간하고 그다음에 구간을 그 구별하는 기준이 통상 예. 18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좀 늘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폐해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져야 될 부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개월 늘리는 거 말고도. 네, 네, 네. 도서관의 그 도서 구입비를 네. 좀 늘리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웬만한 책을 다 사준다. 빌려볼 수 있는 환경이면은 굳이 네. 싸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 돈 내고서 이제 그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서관은 이제 무료로 물론 세금이 들어갑니다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도서관에 보면은 새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할 거 없이 웬만한 책을 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 구입비에 대한 어떤 정부의 관심 이게 가면은
독자 입장에서도 네. 그런 그 책을 읽고 싶은 수요 이런 것들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와 말씀 나눴는데요. 인터넷 서점이 주도하는 중고 도서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는 신간을 중고 가격으로 싸게 사서 보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출판업계, 저자, 그리고 신간 서점의 손해는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참 딜레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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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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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